당뇨도 당뇨지만 당뇨 전 단계인 사람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많아요. 네, 그렇죠? 네, 맞습니다. 네. 국내 30세 이상 성인 7명 중 1명이 당뇨인데요. 많다. 당뇨 전 단계는 이보다 많은 4명 중 1명인 상황입니다. 당뇨 전 단계는 본인이 느끼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.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야 당뇨 전 단계인 걸 아는 사람도 너무 많은데요. 그래서 아직 건강검진을 하지 않아서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꽤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니, 저도 솔직히 운동 많이 하고 나름대로 운동 엄청 하잖아요. 나름대로 뭐 식단 조절도 좀 하거든요. 네. 근데 엄마 아빠가 당뇨가 있으신 건 있었어요. 네. 근데 저도 당뇨 전 단계가 나오더라고요. 건강검진에서 네. 알았어요. 공복 몇이에요? 이건 지고 싶다. 아, 그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당화혈소가 6.3이에요. 예? 어, 그래요? 네, 당화혈소가 6.3은 기억해요. 6.3이에요. 그럼 전 단계네. 그러니까 5.9에서 6.3을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. 야, 저는 이렇게 운동을 하셨는데요. 네, 네. 제 생각에 아마 운동 안 했더라면 지금쯤 당뇨병으로 확실하게 진단을 받았을 겁니다. 이렇게 험한 말을 하세요. 저는 공복 혈당은 건강검진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104가 나왔습니다. 104는 좋은 거 아니에요? 104. 아니야, 아까 보니까 100부터 네. 전 단계라 그러더라고요. 맞습니다. 네, 104 정도 나와서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. 운동하세요. 네, 지금 잡으세요. 딱 그러더라고요. 걷기 운동 많이 하시고 많이 하라고 그러더라고요. 네. 근데 보통 왜 저같이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왜 당뇨 전 단계라고 하면 당뇨병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? 오, 맞아요. 그런데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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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저도 네.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. 네. 그래서 당뇨보다 당뇨 전 단계라고 그러니까. 하니까 다행이다. 아주 요만큼 안심을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. 그게 아닌가 봐요. 네, 맞습니다. 네. 이렇게 당뇨 전 단계라고 안심을 하다가 후회를 하시는 분들을 제가 종종 만나게 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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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뇨 전 단계는 우리 몸에서 보내는 마지막 경고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. 마지막. 당뇨 전 단계를 관리하지 않았을 때는요. 1년 안에 당뇨병으로 발전할 확률이 10에서 13% 정도 된다라고 하고요. 50%는 5년 이내에 당뇨를 진단받는다라고 합니다. 오, 그러다가 10년 안에는 대부분 당뇨로 발전하게 되고요. 네. 당뇨 전 단계를 숨은 환자, 예비 당뇨 환자라고 얘기한 만큼 당뇨 전 단계를 당뇨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 기회. 정말 네, 안심하면 안 되는군요. 나름을 철저하게 아주 관리를 시키셔야겠어요. 그러니까요. 제가요. 정말 이 당뇨 전 단계부터 이미 심장병 발병 위험률이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이 161만 명을 대상으로 평균 9년 반 동안 추적 관찰을 해봤더니 이 당뇨 전 단계인 사람은요 정상인보다 이 심장병 발병 위험률이 13%, 협심증 발병 위험은요 10%나 증가했다고 합니다. 이뿐만 아니라요 이 전체 사망률도 13%나 높아진 만큼 이 당뇨 전 단계를 단순히 당뇨병으로 가는 상태로만 볼 것이 아니라요. 이 당뇨병의 준하는 위중한 질병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.